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연구원 황세란입니다. 연구원 박순아입니다. 네, 박순아 선생님 아주 오늘 심플하게 오셨어요. 아주 네. 요즘에 과학이다 보니까 감자를 간식으로, 아니 고혈압이 주제이긴 하지만 또 어른들도 먹어도 좋고 애들도 먹을 수 있는 위치 감자를 해봤습니다. 네, 감자가 그러면 어디 좋던가요? 우리가 요즘 이 짜고 맵고 이런 걸 많이 먹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칼륨이 성분이 많아서 먹으면 안에 이제 짠 부분, 나트륨 이런 거를 배출을 잘해준다는 식재료라고 합니다. 아, 예. 칼륨을 제거를 해주는 거, 아, 좋습니다. 예. 과일도 많이 해주고, 예. 채소도 많이 해주고, 이렇지만은, 감자도, 이런데, 감자도, 이제, 감자를, 이렇게 밥한끼안 먹고 감자를 먹게 되면은 참 좋아요, 그게. 그죠? 뭐, 또, 감자, 뭐, 알칼리성 식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탄수화물이 많아요. 포도당, 이게, 어로, 포도당화 되는 게, 이게 많아요. 칼로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세끼 중에 어느 한 끼를 줄이고, 이걸 먹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 보니까 구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 보통은 버터를 넣으면 좀더 고소하고 그렇지만 칼로리를 좀 낮추기 위해서 올리브 오일에다가 그다음에 좀 매콤한 맛을 좀 가미해서 고추 발효에 아, 고추 좀 발효 넣고요. 넣었어요? 그다음에 청국장이 발효한 가루, 청국장 가루도 같이 버무려서 아주 간단하지만 들을 건좀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오븐에 구워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좀 바삭하게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굽기 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발효액, 유인균 발효액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버무려서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븐에 구운 건데, 그러면은 그냥 나는 구워왔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작품을 이렇게 만드셨다 그죠? 그럼 제가 한번 그냥 이거 뭐 찍어 먹는 거 없이 그냥 먹나요? 네, 소금간이 조금 돼 있습니다. 아, 소금간 돼 있습니까? 이 감자가요, 된장찌개 할때 감자를 넣어주거나 이러면은요, 된장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런 갖다가 지가 뺏어 먹으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조절을 하면 되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감자식초를 만드셔가지고, 짜게, 덜 짜게 해가지고, 감자식초를 딱 넣게 되면은, 그, 간이 딱 맞아지는, 이런 매력이 있어요. 그런 매력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만들어 오신 게, 돼지 감자 돼지 식초. 감자 식초. 아, 그, 감자 구이하고, 감자 식초하고 세트다, 그죠? 그럼 요게 이제 돼지 감자 식초인데요.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식초인데, 원액이죠? 원액인데도, 제가, 뭐, 저는 물론 식초를 요즘 참잘 마십니다, 저. 세상에서 제일 싫던 게 식초입니다, 제가. 왜냐면 그 너무 독한 신맛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회를 먹을 때도 식초에 찍어 안 먹고, 초고추장에 안 찍어 먹고, 간장에 찍어 먹어서. 근데 이제 유인균으로 제가 발효를 하면서 유산균과 그 초산균이 적당히 어우러져서 딱 됐기 때문에 이래 초를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에 타먹으라고 물 준비했는데 그냥 먹어지네요. 제가 윙크도 좀 하고요. 근데 그 끝맛이 약간의 그 물김치 발효된 그런 느낌이 딱 들고요. 감자를 제가 발효를 할때 버터 향이 났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신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감자 먹으면은요 나트륨 흡수를 더잘 시켜줘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다음번에 생감자를 아, 그 곁들이면 돼요.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뭐 하는데 곁들이면 생감자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아주 매력적이에요. 맛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돼지 감자 어떻게 만들었어요? 식초를.
식초 지금 한 5개월 전에 만들어가지고 예. 레시피가 약간 예. 그런데요. 예. 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예. 예, 예. 생감자라고 가지고 하셨어요. 네, 돼지 감자. 예. 그 3월 달에 많이 났었거든요. 예, 예, 났을 때. 가지고 예. 갈아가지고 네, 있어요. 네, 갈아가지고. 네, 갈아가지고 만드셨는데 아 어떤 분들은 감자 실패했어요. 그런데 네. 보십시오, 감자가 이렇게 맛난 걸로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맛있게 될 줄 몰랐어요. 예.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좀 괜찮게 된 것 같아요. 왜 유인균들이 그렇게 네. 매력이 네. 있습니다. 제가 네. 자꾸 식초 잔을 두고 소주 잔처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요. 그 맛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감자 구이하고. 아이, 이 한때를 이렇게 드시면 건강관리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캠핑 갔을 때 야외에서 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 캠핑 갔을 때 해보셨어요? 불냄새도 좀 나고 이러니까 그 호일에 싸가지고 구우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예. 파슬리 가루 아까 뭐 고추마력 이런 거 좀 들고 가셔가지고 야외에서도 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추천 야외에서 감자구이 이거 해 먹으면 맛있는데 약간 매콤한 맛 들어서 예. 절이 갖고 가면 되겠다, 그죠? 약간 버무려가지고 가가지고 아, 거기서 바로 하는 게 오히려 물이 많이 나면 바삭하게 안 구워져요. 아 맞아요, 그래서 바로 맞아요. 바로 해가지고 재료 딱 가져가서 한 10분만 재놨다가 재료 딱 가져가서 청국장 예. 우리 바로 한 거 많으니까 청국장 가루, 네. 그다음에 뭐 고추 가루에 그다음에 뭐 브로콜리 가루 이런 거 넣어서 조금만 되겠... 놔뒀다가 되겠다, 그죠? 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여기에 방앗 가루를 또 뿌렸거든요. 아,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청국장 가루 넣고 또 고추 발효한 거 넣고 예 이제 파슬리, 예, 파슬리 가루 넣고 파슬리도 여러분들 발효하시면 돼요. 발효 딱 해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파슬리 덩어리는 물은 별로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지만 발효해가지고 요 같이 이렇게 곁들여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금 발효 아 소금 발효액도 넣고 소금 발효한 거 우리 다시마 발효한 거 있잖아요 다시마에 소금 발효한 거 예 네. 다시마 소금 발효한 것까지 들어갔습니다. 야 일품입니다. 맛도 아주 삼삼하니 괜찮습니다. 이 요거 하나 먹고 요거 물 딱 타고 제가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식초물을 타고 이거 하나 먹고 근데 목이 안 막혀요. 이거 좀 먹고. 맛있습니다. 이러다가 안 죽으면 어쩔까 걱정입니다. 오늘. 박스나 쌤이 아주 멋진 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하나만 가져왔을 때, 뭐지? 이랬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